지난 3월 17일 구미만민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포문 집사 김덕영 형제의 은혜로운 특성 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세상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분이에요. 추원에도 희생에도. 강사 이미영 목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힘으시러 그 힘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시죠? 돕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마음이 자꾸 담겨 있어서 형사를 위해 몸과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어진 2부 시간에는 구미 만민교회 성도들의 정성껏 준비한 축하 행사로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구미만민교회 창립 27주년을 축하합니다. 3월 17일 광주 만민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및 권사 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 예배 및 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침 예배로 드려지게 하십니다. 전주 만민교회 강사랑 집사의 충만한 특송 후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강사로 선 강승평 목사는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후 박형렬 목사의 집례로 권사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인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은혜로운 축하 공연은 창립과 권사 취임을 축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17일 대전 만민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다렸습니다. 충만 동안 아버지께서는 만민과 함께 주셨습니다. 대전 만민교회 강경희 권사의 특송 후 오늘 어제님께서 이루어오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강사 이미경 목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어 은혜로운 기도회를 통해 더욱 충만함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3월 23일 여성교회 기관장단 교육이 있습니다. 3월 24일 속초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월 29일 3월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프로그램이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많은 청취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작정 다니엘 철야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은사집회.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치료와 응답, 축복을 받으며 충만함 속에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1월 은사집회를 통해 응답받고 치료받아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자 권사입니다. 제가 사실 만민에 와서 11년 더 왔으니까 14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 없고 십몇 년 동안 병원 간 적 없어요. 그리고 30대부터 고통받던 허리 디스크도 치료받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허리도 펴졌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이 1월달 은사집회 한 열흘 전에부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먼저 가시고 당회장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러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힘내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에 이렇게 어느 하루 이렇게 다리가 이게 부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무릎이 좀 불편하고 좀 굽히기 좀 불편하고 할까 뭐 왜 이렇지 하고 무릎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나무처럼 다리가 뚝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다리를 굽히지 못하겠고 또 사방에서 바람은 또 내내 여기로 다 온단 말이에요. 이 오른쪽 다리 무릎을 너무 시려가지고 다리 끼개를 다 끼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 열흘 후에 또 은사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때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주 안에서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럴까?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러던 중 은사집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사집회하는 날 주기철 목사님 말씀이 나왔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네,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리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남기고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 몇 년 동안에 그 삶이 막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면서 계속 눈물 흘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과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좀 대화도 해야 되지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남편 이렇게 텔레비 보는 거 옆에 앉아 텔레비도 같이 보고 또 그러면서 만민 그 말씀들이 유튜브에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예,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면서 아래우 제목을 또 그 전에 좀 남편이 정치를 보는 거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뜨면 보기도 하고 아, 이 사람들이 악한데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며 판단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버리라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버렸다가도 주워 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에 회개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기도받는 순간 이 다리 막 뜨거워지면 몸이 뜨거워지면 뭐 그 통증이 더 세게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더 쿡쿡 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치료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쿡쿡쿡 찌르던 게 순간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 아프지 않았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경자 권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다리를 확인해 보았고 다리를 굽히는 것은 물론이고 걷는 것도 온전해진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 안 아파요. 오, 좋아졌어요. 오, 좋네. 오, 다리 유연해졌고. 오, 좋다. 우와, 신방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아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맘미는 항상 이렇게 정말 내가 온전하게 행하기만 하면 아픔도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없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당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 너무 행복하다. 점점 이제 행복하고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생겨요.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항상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나 잘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우리를 잘 이끌어주시고 또 이렇게 권능의 사역자로 우뚝 서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원장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대 12교구 이지역장 이상철 장로입니다. 2023년 9월에 무거운 것을 들다가 어깨가 좀 삐끗했는데요. 그때부터 통증이 좀 있어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그 통증이 있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무거운 것들을 또 들어야 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서로 같이 도와서 해야 될 일임에도 어깨 통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피하게 되고 여러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요. 가장 좀 심한 것은 밤에 자다 보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오른쪽 방향으로 어깨가 돌아가게 되면 통증으로 인해서 잠이 깨어서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게 되는 날이 많았죠. 그때부터 불편함이 자꾸 더해지니까 아 이래선 안 되겠다. 물론 예전 같았으면은 병원이 생각이 났겠지만 제가 94년 12월 16일 교회 등록한 이후로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가본 거 외에는 사실 여지껏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또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했는데 빨리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마음을 먹으니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기도를 하는 중에도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 모습 자체가 그냥 반듯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많이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같이 일을 또 도와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 편에서 제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또 상대 입장 처지는 때에 따라서 고려치 아니하고 했던 게 기도 중에 그런 것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겠다 이제 그런 깨우침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다니엘 철야 때 자신의 그 버려야 할 것들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같이 다니엘 철야 한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뭐 어떤 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 하면서도 저 사람은 좀 저게 못마땅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영적인 사랑이 없이 서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더 나를 낮추고 더 겸비한 모습으로 상대를 바라봐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분야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그러다가 송구영신 예배 이제 축복기도 해주실 때 어깨 통증 분야가 굉장히 마음이 쓰여서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축복기도 받고 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한 며칠간은 제가 이게 아팠던 기억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어깨가 아팠는데
많이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짚어 보니까 축복기도 후에 제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된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그렇다면 조금 남아있는 그 여운 그것마저도 온전히 치료받아야겠다 싶어서 1월 은사집회 때는 굉장히 간절했죠. 그리고 또 시간 원장님 또 기도 인도하실 때 기도하는 내내 많은 또 불이 임해서 정말 더 온전히 치료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함으로 은사집회를 기다리며 작정철야 기도회에 임하니 평소보다 더 뜨거운 마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깨우쳐 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은사집회 이제 당장 말씀하시고 기도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벌써 시작부터 말씀이 마음에 꽂히듯이 그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또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 때 또 100% 치료의 확신이 왔었고요. 여지없이 또 기도 받을 때는 마음의 뜨거움이 왔습니다. 그 느낌이 오잖아요. 마음에 또 후끈후끈하고 또 그런 몸의 그 반응을 제 자신이 느낄 수 있었죠. 은사집회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드는 게 사실 불편했고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뭐 드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잠자리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도 눌리는 현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요. 너무 편안하죠. 예전에 내가 아팠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증도 없고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전에는 우두둑우두둑 소리도 났는데 지금은 아주 매끄럽습니다. 양쪽 어깨가요. 아주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저였는데 귀한 재단 목자의 양떼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응답받기에서 항상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고자 하는데 문제는 저였던 것 같아요. 그 변함없으신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 모습이 더 빨리 신속히 변화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또 저희를 진리로 이끌어주신 그 목자의 사랑, 또 지금 절절히 우리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시는 당장님이 또 계시는데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아들인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 그러한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행함의 열매로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레이족으로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철야를 통해서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있는 우리 만민은 오늘도 축복과 응답의 기회가 있어 감사하고 변함없는 권능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음이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임을 고백합니다.